안녕하세요. 정화당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Shape of My Heart 이 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튜닝은 스탠다드 튜닝에서 6번 줄을 D튜닝으로 한음 내릴 거예요. 내리시고 난 다음에 카포를 끼웁니다. 이 카포에. 이 카포에 끼우시고 튜닝 센터 한번 맞춰주시는 거예요. 꼭 맞춰주셔야 돼요. 왜냐면 튜닝이 많이 달라져 있을 겁니다. 더 튜닝 한번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. 자, 첫 번째 장 한번 들어가 볼게요. 첫 번째 마디 들어가면 이때 엄지를 사용하시는 게 편합니다. 엄지 사용하셔서 이때 4번 줄은 엄지로. 이 곡을 아시는 분들은 요 박자에 되게 익숙하실 거예요. 그 다음에 이렇게 하시면 돼요. 그 다음에 이때 1번 손가락으로 3, 4, 5번 줄 발을 잡아주시고 3, 4번 손가락으로 4플랫 2개 잡아주는 거예요. 요렇게. 요거는 엔디메이크 퍼커시브 이렇게 착해 주시면서 M하고 A로 중지 약지로 쳐주는 거예요. 요게 인트로입니다.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세 번째 마디는 운지는 똑같은데 1번 손가락으로 2번 줄 하나를 1플랫을 더 잡아줍니다.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마디 이렇게 이렇게 주셔도 되고요.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마디 새끼손가락으로 6번 줄 5플랫 잡아주시고 해머링 이거 했던 운지죠.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마디 C코드 잡아주시고 해주시고 3, 4번 손가락으로 4플랫 잡아주시고 이렇게 3개 잡아주신 다음에 스트로크 이때 자 5번 줄은 3번 손가락을 밑으로 해주시는 거예요. 다음에 이때도 1번 손가락으로 6번, 5번, 4번 줄 2플랫만 잡아주는 거예요. 밑에는 오픈시켜야 됩니다.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. 여기까지가 인트로. 자, 1강은 여기까지고요. 그 다음에 2강 9번째 마디는 다음 강의 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